됐습니다. 네. 제가 먼저 선창을 하면 뒷부분을 세번 삼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습해 보겠습니다. 민생 민주 파괴 대통령은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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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씀드리는 순간 이재명 대표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네, 이재명 대표님께서 입장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표님과 다시 한번 힘차게 구호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생, 민주 파괴, 대통령은 사과하라! 윤석열 내각 총 사퇴하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서울 양평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이 날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뜬금없이 양평고속도로 백지화를 선언하더니 다시 번복하고 지금도 대통령 처가 특혜 노선 추진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분노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회 국토위원이자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 규명 특위위원인 일타 강사 이소영 의원께서 국민들께 관련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소영 의원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어디를 네, 이소영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서울 양평 고속도로 1타 강사 이소영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대표님이 귀가 좀안 좋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조금 작게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오늘 그냥 강의도 아니고 저한테 시국 강연을 하라고 요청을 주셔서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장관의 백지화 물타기, 그리고 여당의 국정조사 거부로 인해서 계속 짙어져가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처가 특혜 의혹이 묻히고 있는 것을 두고 볼수 없어서 오늘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1타 강사로서 오늘 세 가지 요점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고속도로 종점 변경으로 인해서 대통령 처가는 엄청난 재산적인 이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처가는 아주 오래전부터 양평군 강상면에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매입을 해서 지금은 더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땅에서 서울 송파까지 30분도 걸리지 않는 고속도로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 땅의 가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엄청 올라가겠죠?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다 알게 된 법률 용어가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대통령 처가 땅이 땡땡땡땡이어서 개발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수변 구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양평군의 수변구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개발된 많은 사례들이 존재하고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예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처가가 보유한 토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개발이 가능하고 서울로 3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엄청난 교통 호재에 남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리버뷰를 가지고 있는 엄청난 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종점 변경으로 인해서 재산적인 막대한 이익을 얻는 것은 분명하다. 제가 1타 강사로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요점입니다. 여러분, 강상면을 종점으로 한 고속도로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이후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최근 밝혀낸 바에 따르면 이것은 2010년도부터 그려진 큰 그림의 마지막 퍼즐이었다. 이것을 오늘 두 번째 요점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허가 잘 내줬다고 고마워한 사람이 누굽니까? 맞습니다. 김선교 양평 군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처가와 그렇게 긴밀하고 가까운 관계라고 알려져 있는 김선교 군수가 대통령 처가 일가가 가지고 있는 그 병산리 땅 근처에 강상 IC를 내고 서울 송파랑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2010년에 했습니다. 그것은 김문수 경기도지사 공약에도 반영됐고 이 둘은 2010년 6월 2일에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대통령 처가가 병산리에 알짜 땅을 구입한 때가 언젠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김선교 그리고 김문수 두 사람이 당선된 지방선거 당선 이후 3개월 후 시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상속받은 땅 앞으로 IC가 나고 서울 송파로 연결되는 고속도로를 만들어준다는 교통호재 공약을 믿고 그 인근에 추가로 땅을 매입한 것입니다. 그 이후 김성교 양평군수는 군비 103억 원을 영끌해서 대통령 처가 땅 앞으로 남양평 IC를 신설했고 급기야 사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두 달 만에 내 땅 앞으로 서울 가는 고속도로 종점안이 제안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냄새 안 납니까? 근데도 이게 괴담 선동입니까? 괴담 선동 무찌르자고 하면서 멀쩡한 고속도로 백지화하는 장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그분은 지금 너무 탄핵을 당하고 싶어 하셔서 저희가 하면 박수치며 좋아하시기 때문에 일단은 잠깐 다음 세 번째 요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점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부 국토부와 국민의힘은 줄기차게 주장해왔습니다. 종점 변경 우리랑 관계없다. 정부가 외압 눈꽃만큼도 행사한 거 없다. 용역사가 자기가 알아서 제안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용역사랑 친하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서울 양평 고속도로 강상면 종점안을 제안한 그 용역사는 국토부와 도로공사와 LH와 온갖 정부 공기업의 전관들이 78명 이상 일하고 있는 전관 카르텔의 끝판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외압 없이 어느 권력자의 입김 없이 이 용역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 종점 변경 제안했다는 거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대통령 일가는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대해서 답변해야 하고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부호 두 개만 외치고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네 글자만 삼창 해주시면 됩니다.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국정조사 실시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조사 수용하라! 감사합니다. 네, 서울 양평 고속도로 1타 강사 이소영 의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발언자를 이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양평군의회에서도 국민의힘의 폭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평 특혜 의혹을 밝히기 위해 싸우던 우리의 군의원이 국민의힘 군의원들에 의해 역사상 최초로 제명을 당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현정 군의원이 직접 국민의힘의 양평군의회 정치탄압 실태를 국민께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큰 응원과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전 양평 군의원 여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제명이 되고 좀 한가해져서 그 유튜브 방송을 좀 많이 다녔는데, 근데 오늘 너무 많이 떨립니다. 네. 저는 9월 1일에, 양평군의회 국민의힘 5명 전원의 의결로 제명이 되었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의 업무 보고를 듣는 자리에서 대화 녹음을 녹음했고, 이것을 공익 제보한 것이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라는 것이 징계의 이유였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거짓말을 알고도 눈 감고 침묵하는 것이 그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하면 앞으로도 천번 만번 그깟 품위 절대 지키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 하나를 자르고 제거하고 그렇게 해서 이 고속도로 국정농단의 진상규명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싶습니다. 네, 저 무도한 정권은 항일 독립투쟁의 역사를 지우고 독립운동가의 흔적을 지우고 친일파를 영웅인 것처럼 둔갑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핵폐수를 바다에 버리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면서 미래를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불법 종점 변경, 그리고 공흥지구 부동산 특혜 비리, 이렇게 양평에서만 드러난 것으로도 35필지에 해당하는 최고 권력자 대통령 일가의 부동산으로 사적 이익을 채우고 초유의 부동산 카르텔은 국정농단을 넘어 국민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진실이 무엇인가 묻는 국민들을 반국가 세력, 공산 세력으로 규정하고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도 우리가 침묵하고 물러서고 포기한다면 우리가 저 극악무도한 친일매국 검찰 독재 정권 끌어내릴 수 있겠습니까?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미래를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역사 속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투쟁하는 만큼 꼭 그만큼 변화한다라고, 그리고 우리가 발벗고 뛰는 만큼 우리들 설 땅이 생긴다는 것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결의합니다. 이 무도한 정권의 국정농단을 끝장내고 이 고속도로 종점 변경의 의혹을 밝혀내는 싸움에 다시 한번 선봉에 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 투쟁,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들려오고 있는 천막 농성 소식, 그리고 국회에서 이 국정농단을 밝혀내는 국정조사 특검 추진 투쟁 소식, 이렇게 민주당이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나간다고 하면 국민들은 반드시 들풀처럼 일어나 항쟁의 거리로 뛰어나올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승리를 향한 투쟁의 고속도로 종점에 곧 다다를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대한민국의 영토, 우리 모두의 땅도 우리 모두의 바다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1년 4개월 집권 동안 국민들을 탄압하고 아프게 하고 국민들을 잡아가고 죽어나가게 만들었던 윤석열 대통령, 이제 당신이 물러날 차례입니다. 비가 내릴 때까지 네.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서 반드시 비를 내리게 했던 인디안들처럼 우리도 지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여현정 하면 화이팅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화이팅! 여현정! 화이팅! 네, 분위기 이어서 구호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윤석열 정권의 만행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을 전라북도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을 무려 78% 삭감하며 무도한 예산 폭력, 예산 보복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국 농어민위원장, 국회 예결위원이신 이원택 의원이 새만금 예산 보복 실태를 국민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저한테 이렇게 차분하게 국민들께 보고 드리라고 해서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이게 안 보이네요. 예, 안 보입니다. 예, 예.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예. 예, 우리 임종석 위원장님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까? 예. 예.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은 사익 추구의 끝판왕이죠. 그렇죠? 예.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고 국격을 무너뜨린 잼버리 파행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의 끝판왕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전라북도 탓, 새만금 탓으로 덤탱이를 씌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윤리적인 행동의 끝판왕이죠. 네. 윤석열 정부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윤석열 독재 정부에 대해서 경고와 규탄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잼버리 사태하면 많이 듣기도 했지만 자세히 모르시겠죠? 예,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잼버리 파행의 직접적 원인은 사실 세계 청소년들이 와서 폭염과 화장실, 샤워장의 유생 문제, 숫자 문제, 음식물, 해충, 또 의료진 문제 때문에 초기에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그 과정에 영국과 미국 스카웃이 퇴역을 하게 되면서 세계적인 사건이 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작년 10월 달에 국정감사 때 폭염 대책, 폭우 대책, 해충 대책
다 세웠느냐 물어봤을 때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다 세웠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 윤석열 정부의 무능의 끝판왕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것이 왜 문재인 정부 탓, 전라북도 탓으로 돌리고 있느냐,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폭염, 샤워장, 화장실, 음식, 해충 문제, 의료진 문제는 다 여가부가 주관부처인 여가부와 조직의 업무입니다. 전라북도 도지사의 업무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김기현 국힘당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전라북도 탓이다, 폭염, 화장실 샤워장 문제 전라북도 탓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잼버리 특별법과 정관과 또 조직위와 전라북도의 업무 분장표에 보면 다 그 업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조직위와 여가부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무능을 숨기기 위해서 옆에 같이 고생한 전북도민을 무능과 비도덕으로 몰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합니다. 조금 그렇게 진행하다가 제가 원래 목이 안 좋아서 연설보다는 이렇게 차분하게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올라갑니다. 그렇게 전라북도 탓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새로운 논리를 꺼냅니다. 그 잼버리 장소가 생갯벌이라 진흙갯벌인데 거기서 한 게 잘못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여당의 정경희 간사는 새만금을 단 한 번도 안 온 사람입니다. 2006년 물막이 공사가 끝나고 새만금은 급속도로 육지화가 됐습니다. 2016년, 17년, 18년 사진을 보면 그 일대가 다 육지화된 부지입니다. 오죽했으면 농식품부 정한근 장관도 질문에서 육지화로 됐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부를 다시 한번 규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차게 한번 구호 외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잼버리 파행 책임전가 윤석열을 규탄한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그러고 이 부지가 농지인데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여가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농부가 밭을 타는 경우가 있습니까? 잼버리 준비 타임 스케줄에 보면 올 2월에서 4월에 상부 시설 구축하게 돼 있습니다. 그 구축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새만금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고 난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새만금 군산을 들리고 8월 2일 개영식에 와서 세계 스카우트 청소년들한테 마음껏 즐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파행이 일어나고 난 8월 29일 새만금 해산이 예산 독재에 의해서 삭감됐습니다. 5,100억이 삭감됐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잼버리와 연관이 없다고 한덕수 총리가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주경호 부총리도 잼버리와 무관하다, SOC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결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SOC 사업이 전국적으로 3.8% 늘었습니다. 새만금의 SOC만 학살했습니다, 여러분. 이 윤석열 정부가 새만금을 지고 어디까지 갈 건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새만금 예산 독재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29일 날
28일 날 예산을 그렇게 삭감해놓고 명분이 없으니까 한덕수 총리가 빅피처 새만금을 새로운 모델, 새로운 기본계획을 세우겠다고 합니다. 그걸 2025년까지 세우겠다고 하면서 24년, 25년 새만금 예산을 삭감 조정하겠다고 합니다. 이 빅피처는 지금까지 새만금 마스터 플랜은 새만금 SOC를 가속화하거나 산업적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 마스터 플랜을 바꿔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덕수 총리가 말하는 빅피처는 새만금 SOC를 죽이고 새만금의 기능을 완전히 박살내는 빅피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덕수 윤석열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구호 외치겠습니다. 새만금 예산 독재 윤석열을 규탄한다. 저희 180만 전북도민과 320만 출향도민이 전국 각지에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부산, 영남, 충청도 곳곳에 우리 전북도민이 있습니다. 우리 전북지역 한병도 도당위원장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의원들 전북도민이 똘똘 뭉쳐서 이번 다가올 총선에 윤석열 대통령의 새만금 만행을 적나라하게 500만 전북도민에게 알려서 반드시 심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신 이원택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현재 이재명 대표님께서 목숨을 건 단식투쟁 8일차에 접어드셨습니다. 지금 현재 대표님께서 기력이 많이 떨어져 계십니다. 그래도 전국에서 달려와 주신 당원, 국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겠다고 하십니다. 이재명 대표님을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주십시오! 네, 자 지금 이 꼬마 국민한테서 선물 하나 받았는데 가나 초콜릿입니다. 네, 정말로 아직도 여러분과 함께 대화할 그런 힘은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단식 중에 국회 본회의장에 가서 정부, 대정부 질의를 하고 그의 총리와 장관이 답변하는 장면을 보고 아, 역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리에게 의원께서 질의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이 뭔지 아느냐?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했더니 통일부 장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5천만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면 무정부 상태가 된다. 이 말은 나에게 반대하는 국민은 반국가 세력이다. 이 말과 너무 일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권력이 강하고 영원할 것 같아도 결국은
한시적인 그리고 국민이 잠시 위임한 권력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깨우쳐 줘야겠지요.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그깟 권력 결국 국민이 잠시 맡긴 국민을 위해 일할 수단에 불과하다. 권력이 영원할 것 같아도 결국은 국민의 뜻에 어긋나서 존속할 수 없고 결국 국민의 뜻이 관철될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 역사를 봐도 대한민국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를 구한 것은 위정자가 아니라 바로 백성이요 국민이었습니다. 민주주의, 민생과 경제, 한반도의 평화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의 나라,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존중받는 민주국가, 그리고 이념이 아니라 국민의 삶, 민생과 경제가 더 중요시되는 정상적인 나라 반드시 올 것으로 믿습니다. 그 길에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함께 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존경하는 정청래 최고위원님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대신 드리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함성과 박수로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같이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 지켜내죠. 이재명을 지켜내죠. 내가 이재명이다. 이재명이 죽으면 이재명이 죽으면 안 됩니다. 이재명이 죽으면 민주주의도 죽고 민주당도 죽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죽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재명 당대표를 지켜내는 일이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일이고 민주당을 지켜내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내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다에 버릴 것은 후쿠시마 핵폐수가 아니라 윤석열 독재 정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다에 버릴 것은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있는 그 잘난 이념을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의 삶,
민생을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8월 15일 광복절날 일본을 꾸짖지 않고 일본에 사과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켜왔던 선량한 국민들에게 반국가주의 세력이라고 겁없이 떠들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1868년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 평생을 독립운동했던 독립영웅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모욕적으로 철거하려가는 윤석열 정권. 철거해야 할 것은 독재 정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님, 대한민국 남해 바다에서 외적을 물리치고 23전 23승을 할 때도 이순신 장군을 욕하고 모욕했던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주에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외쳤던 우리의 민주투사, 독립투사들을 공산전체주의 세력으로 매도하고 있는 세력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참으로 짓떨리고 참으로 열받고 참으로 눈물 나는 일이 하루하루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천막에서 보일 때는 씩씩하게 건강하게 앉아있지만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천막을 벗어나서 그 눈빛을 봅니다. 힘들어하고 그러나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쥐어짜서 힘을 내는 이재명 대표를 봅니다. 이재명 대표님의 거친 숨결을 옆에서 듣습니다. 이런 이재명 당대표를 검찰의 입에 내던져서야 되겠습니까? 무도한 검찰의 손에 이재명 대표가 난도질 당하는 거 그냥 지켜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켜냅시다. 토요일 날 오전 10시 반 다섯 번째로 무도한 검찰에 출석합니다. 응원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이재명 대표의 이 처절한 투쟁이 헛되지 않도록 이재명 대표를 굳건하게 지켜낼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욕만 하지 마시고 불만이 있더라도 참으시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응원의 함성과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결코 검찰의 손에 의해서 난도질 당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그 길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아낌없는 박수와 응원을 보내주시고 이재명 대표를 지켜달라고 여러분 애원하고 호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재명 대표는 말할 기운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말을 많이 해주시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점점 행동을 줄여야 합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더 많이 행동해 주시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점점 목소리를 내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더 많이 더 크게 외쳐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더 큰 목소리로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민주주의 지켜내자! 이재명을 지켜내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청래 최고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순서만이 남았습니다. 네, 그 전에 앞서 이흥석 수석 부위원장님께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지 못하셨습니다. 여러분, 이흥석 경남도당 수석 부위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30초만 말씀드려 해서 나왔습니다. 앞에 이재명 대표님 계시니까 갑자기 막물이 막혀 좀 떨립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 경남도당이 지난 3월부터 김두관 도당위원장님과 함께 저희들 경남에 있는 진보연합을 비롯한 제시민사회단체들과 윤석열 정권 타도를 위한 대책위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참여를 하고 그때부터 저희들은 중앙당 지침과 관계없이 경남도민들의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당대표님의 지침을 받아 우리 경남도당은 투쟁본부를 창원 정우성 앞에 한서명원 앞에서 설치하고 오늘 새벽에 저희들 다시 이곳에 달려왔습니다. 당원동지 여러분, 아까 정청래 의원이 구호하신 거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이재명이다 하면 여러분 세 번 따라해 주십시오. 내가 이재명이다! 아니, 내가 다 합시다. 그 이재명이다. 이거 하지 마시고요.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이재명이다!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경남도당은 시민사회들과 함께 이미 저희들은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기 위한 당원들의 총의를 모았습니다. 저희들은 앞장서겠습니다. 이 여의도 광장에 첫눈이 오기 전에 우리 벌짱 한번 봅시다. 고맙습니다. 네, 이흥석. 예, 저한테 이렇게 차분하게 국민들께 보고 드리라고 해서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왔는데 이게 안 보이네요. 예, 안 보입니다. 예, 예.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예. 예. 우리 임종석 위원장님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까? 예. 예.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은 사익 추구의 끝판왕이죠. 그렇죠? 예.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고 국격을 무너뜨린 잼버리 파행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의 끝판왕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전라북도 탓, 새만금 탓으로
덤탱이를 씌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윤리적인 행동의 끝판왕이죠. 네. 윤석열 정부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윤석열 독재 정부에 대해서 경고와 규탄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잼버리 사태하면 많이 듣기도 했지만 자세히 모르시겠죠? 예,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잼버리 파행의 직접적 원인은 사실 세계 청소년들이 와서 폭염과 화장실, 샤워장의 유생 문제, 숫자 문제, 음식물 해충, 또 의료진 문제 때문에 초기에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그 과정에 영국과 미국 스카웃이 퇴영을 하게 되면서 세계적인 사건이 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작년 10월 달에 국정감사 때 폭염대책, 폭우대책, 해충대책 다 세웠느냐 물어봤을 때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다 세웠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 윤석열 정부의 무능의 끝판왕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것이 왜 문재인 정부 탓, 전라북도 탓으로 돌리고 있느냐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폭염, 샤워장, 화장실, 음식, 해충 문제, 의료진 문제는 다 여가부가 주관부처인 여가부와 조직위의 업무입니다. 전라북도 도지사의 업무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김기현 국힘당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전라북도 탓이다, 폭염, 화장실 샤워장 문제 전라북도 탓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잼버리 특별법과 정관과 또 조직위와 전라북도의 업무 분장표에 보면 다 그 업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조직위와 여가부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무능을 숨기기 위해서 옆에 같이 고생한 전북도민을 무능과 비도덕으로 몰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합니다. 조금 그렇게 진행하다가 제가 원래 목이 안 좋아서 연설보다는 이렇게 차분하게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올라갑니다. 그렇게 전라북도 탓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새로운 논리를 꺼냅니다. 그 잼버리 장소가 생갯벌이라, 진흙갯벌인데 거기서 한 게 잘못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여당의 정경희 간사는 새만금을 단 한 번도 안 온 사람입니다. 2006년 물막이 공사가 끝나고 새만금은 급속도로 육지화가 됐습니다. 2016년, 17년, 18년 사진을 보면 그 일대가 다 육지화된 부지입니다. 오죽했으면 농식품부 정한근 장관도 질문해서 육지화로 됐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부를 다시 한번 규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차게 한번 구호 외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잼버리 파행 책임전가 윤석열을 규탄한다. 예,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그러고 이 부지가 농지인데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여가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농부가 밭을 타는 경우가 있습니까? 잼버리 준비 타임 스케줄에 보면 올 2월에서 4월에 상부 시설 구축하게 돼 있습니다. 그 구축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새만금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고 난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새만금 군산을 들리고 8월 2일 개영식에 와서 세계 스카우트 청소년들한테 마음껏 즐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파행이 일어나고 난 8월 29일 새만금 예산이 예산 독재에 의해서 삭감됐습니다. 5,100억이 삭감됐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잼버리와 연관이 없다고 한더스 총리가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주경호 부총리도 잼버리와 무관하다, SOC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결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SOC 사업이 전국적으로 3.8% 늘었습니다. 새만금의 SOC만 학살했습니다, 여러분. 이 윤석열 정부가 새만금을 치고 어디까지 갈 건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새만금 예산 독재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29일날 28일날 예산을 그렇게 삭감해놓고 명분이 없으니까 한덕수 총리가 빅피처 새만금을 새로운 모델 새로운 기본계획을 세우겠다고 합니다. 그걸 2025년까지 세우겠다고 하면서 24년 25년 새만금 예산을 삭감 조정하겠다고 합니다. 이 빅피처는 지금까지 새만금 마스터 플랜은 새만금 SOC를 가속화하거나 산업적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 마스터 플랜을 바꿔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덕수 총리가 말하는 빅피처는 새만금 SOC를 죽이고 새만금의 기능을 완전히 박살내는 빅피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덕수 윤석열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구호 외치겠습니다. 새만금 예산 독재 윤석열을 규탄한다. 저희 180만 전북도민과 320만 주량도민이 전국 각지에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부산, 영남, 충청도 곳곳에 우리 전북도민이 있습니다. 우리 전북지역 한병도 도당위원장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의원들 전북도민이 똘똘 뭉쳐서 이번 다가올 총선에 윤석열 대통령의 새만금 만행을 적나라하게 500만 전북도민에게 알려서 반드시 심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신 이원택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현재 이재명 대표님께서 목숨을 건 단식투쟁 8일차에 접어드셨습니다. 지금 현재 대표님께서 기력이 많이 떨어져 계십니다. 그래도 전국에서 달려와 주신 당원, 국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겠다고 하십니다. 이재명 대표님을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주십시오! 네. 자, 지금 이 꼬마 국민한테서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 가나 초콜릿입니다. 네. 정말로 아직도 여러분과 함께 대화할 그런 힘은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단식 중에 국회 본회의장에 가서 정부, 대정부 질의를 하고 그에 총리와
장관이 답변하는 장면을 보고 아 역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리에게 의원께서 질의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이 뭔지 아느냐?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했더니 통일부 장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5천만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면 무정부 상태가 된다. 이 말은 나에게 반대하는 국민은 반국가 세력이다. 이 말과 너무 일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권력이 강하고 영원할 것 같아도 결국은 한시적인 그리고 국민이 잠시 위임한 권력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깨우쳐줘야겠지요.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그깟 권력 결국 국민이 잠시 맡긴 국민을 위해 일할 수단에 불과하다. 권력이 영원할 것 같아도 결국은 국민의 뜻에 어긋나서 존속할 수 없고 결국 국민의 뜻이 관철될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 역사를 봐도 대한민국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를 구한 것은 위정자가 아니라 바로 백성이요 국민이었습니다. 민주주의, 민생과 경제, 한반도의 평화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의 나라,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존중받는 민주국가, 그리고 이념이 아니라 국민의 삶, 민생과 경제가 더 중요시되는 정상적인 나라 반드시 올 것으로 믿습니다. 그 길에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함께 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존경하는 정청래 최고위원님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대신 드리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함성과 박수로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같이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 지켜내자. 이재명을 지켜내자. 내가 이재명이다. 이재명이 죽으면 이재명이 죽으면 안 됩니다. 이재명이 죽으면 민주주의도 죽고
민주당도 죽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죽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재명 당대표를 지켜내는 일이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일이고 민주당을 지켜내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내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다에 버릴 것은 후쿠시마 핵폐수가 아니라 윤석열 독재 정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다에 버릴 것은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있는 그 잘난 이념을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의 삶, 민생을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8월 15일 광복절날 일본을 꾸짖지 않고 일본에 사과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켜왔던 선량한 국민들에게 반국가주의 세력이라고 겁없이 떠들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1868년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 평생을 독립운동했던 독립영웅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모욕적으로 철거하려고 하는 윤석열 정권. 철거해야 할 것은 독재 정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대한민국 남해 바다에서 외적을 물리치고 23전 23승을 할 때도 이순신 장군을 욕하고 모욕했던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주에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외쳤던 우리의 민주투사, 독립투사들을 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 매도하고 있는 세력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참으로 짓떨리고 참으로 열받고 참으로 눈물 나는 일이 하루하루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천막에서 보일 때는 씩씩하게 건강하게 앉아있지만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천막을 벗어나서 그 눈빛을 봅니다. 힘들어하고 그러나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쥐어짜서 힘을 내는 이재명 대표를 봅니다. 이재명 대표님의 거친 숨결을 옆에서 듣습니다. 이런 이재명 당대표를 검찰의 입에 내던져서야 되겠습니까? 무도한 검찰의 손에 이재명 대표가 난도질 당하는 거 그냥 지켜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켜냅시다. 토요일 날 오전 10시 반 다섯 번째로 무도한 검찰에 출석합니다. 응원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이재명 대표의 이 처절한 투쟁이 헛되지 않도록 이재명 대표를 굳건하게 지켜낼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욕만 하지 마시고
불만이 있더라도 참으시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응원의 함성과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결코 검찰의 손에 의해서 난도질 당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그 길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아낌없는 박수와 응원을 보내주시고 이재명 대표를 지켜달라고 여러분 애원하고 호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재명 대표는 말할 기운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말을 많이 해주시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점점 행동을 줄여야 합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더 많이 행동해 주시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점점 목소리를 내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더 많이 더 크게 외쳐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더 큰 목소리로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민주주의 지켜내자! 이재명을 지켜내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청래 최고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순서만이 남았습니다. 근데 그 전에 앞서 이흥석 수석 부위원장님께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지 못하셨습니다. 여러분, 이흥석 경남도당 수석 부위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30초만 말씀드려 해서 나왔습니다. 앞에 이재명 대표님이 계시니까 갑자기 말문이 막혀 좀 떨립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 경남도당이 지난 3월부터 김두관 도당위원장님과 함께 저희들 경남에 있는 진보연합을 비롯한 제시민사회단체들과 윤석열 정권 타도를 위한 대책위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참여를 하고 그때부터 저희들은 중앙당 지침과 관계없이 경남도민들의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당대표님의 지침을 받아 우리 경남도당은 투쟁본부를 창원정우성 앞에 한서명원 앞에서 설치하고 오늘 새벽에 저희들 다시 이곳에 달려왔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아까 정청량 의원이 구호하신 거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이재명이다 하면 여러분 세 번 따라해 주십시오. 내가 이재명이다! 아니 내가 다 합시다. 그 이재명이다 이거 하지 마시고요.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이재명이다.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경남도당은 시민사회들과 함께 이미 저희들은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기 위한 당원들의 총의를 모았습니다. 저희들은 앞장서겠습니다. 이 여의도 광장에 첫눈이 오기 전에 우리 벌장 한번 봅시다. 고맙습니다.
네, 이응서.